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44회 신체손해사정사에 합격한 51세 직장인입니다. 올해 한해 수능 공부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 합격담이라든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1, 2차 합쳐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걸렸고요. 1차 공부는 한두달 정도 이렇게 했고, 나머지 1년 한그 4개월 정도는 2차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직장인을 다니다 보니까 1차에 모든 걸 갖다 매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공부를 하면서, 1차 공부를 같이 하였고요. 인스티비에서 나오는 인강을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 항상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게 1차 공부 때는 도움이 많이 됐고, 1차 공부 방법은 주로 저는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풀었습니다. 2차 주관식 준비법은 과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의학 같은 경우는 정예신 교수님, 김윤아 교수님의 모의고사와 그다음 기본 강의 이런 것 갖다 충실히 들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박세훈 교수님이 워낙 잘 실무를 잘 하신 분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모의고사 및 핵심 정리, 그다음 기본 강의 이거를 갖다 순서대로 이렇게 밟아왔고요. 특히 윤구목 교수님 거 재산보험이 저희같이 이제 그 배상 책임만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직장인들이라도 재산보험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교수님 밴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교수님 강의가 이렇습니다. 표준 약관, 그다음에 장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잊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되었고, 교수님 그때 밴드에서 숙제 내준 것 중에서 콥스 각도가 있었는데 그게 의학에 오늘 큰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학에 상당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에 한 5시 반 정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은 1시간 정도 이제 교수님들 핵심 정리하는 거, 약술 정리하는 거 갖다가 읽어보죠. 근데 맨 처음에 그거를 한 과목 다 읽어보는데 뭐한 3, 4일씩 걸렸고 이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한 출근 시간 한 1시간 전에 모든 걸다할수 있었고, 이제 기본 강의는 이제 인강으로, 주로 교수님들 인강으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고 이러하지만은 인강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주말에는 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했던 게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는 인스티비의 장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고는 다른 TV하고 다른 그하고 달라 다르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수강생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피드백도 굉장히 잘 받으세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어떤 약관이 개정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출제가 될 만한 게 이렇게 나오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가도 큰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3공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4세대 실손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 인스티비에서만 나왔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했는데 합격에 당락에 큰 좌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는 교수님들이 마지막으로 인쇄해서 해주는 마지막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고, 그 강의가 심지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고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험생 분들한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제가 합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격증이 제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수십 번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못 믿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한테 항상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인쇄에 대해서 처음 별로 이게 순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신뢰가 없었는데, 한번 믿어보시고 이렇게 하신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한 번의 선택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했던 것 같습니다. 인스티비의 특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들이 항상 이렇게 수강생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그런 인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대1 레슨과 같이
저희가 틀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그 밴드라든지 다른 어떤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 모르는 부분을 항상 고쳐 주셔서 수업 기간이 그렇게 길게 안 잡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그 윤공욱 교수님, 그다음에 박세훈 교수님, 그다음에 정혜신 교수님, 김윤아 교수님, 또 최인근재 김강준 교수님 뭐 직접 뵙고 제가 이제 다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교수님들 해주신 강의만 충분히 들어도 합격하는데 별 무리 없고 저같이 나이가 많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저희 그 직장인 분들한테 힘내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5회 소외 사정사 그 수험생 여러분 인스티비를 믿으시고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시간이 수험 생활보다도 재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밴드 활동, 같이 또 수험생들끼리의 교류, 그리고 정보 교환 이런 게그 인스티비만의 장점이고요. 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그다음에 틈틈이 문제를 열심히 풀으시고 이 커리큘럼을 따라 하시다 보면은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인스티비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